이렇게 플레이스토어에 정상적으로 출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누구나 배울 수 있는 쉬운 코딩 채널을 만들어가는 조코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 만든 앱을 앱 마켓에 출시하는 것을 해보겠습니다. 실습에 앞서 먼저 앱 마켓의 개념과 특징을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앱 마켓이란 개발자들이 만든 앱을 등록하여 많은 사람들이 다운받을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서비스인데요. 대표적으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의 경우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원스토어, 아이폰의 경우 애플의 앱스토어가 있습니다. 각각의 특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구글의 플레이스토어의 경우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마켓으로 여기에 앱을 출시하려면 별도의 개발자 계정이 필요합니다. 개발자 계정은 최초 가입 시 $25 하나로 약 3만원의 비용이 드는데요. 다행히 그 등록비를 한 번만 내면 평생 그 계정으로 앱을 출시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안드로이드 마켓에 이용할 수 있는 원스토어가 있는데요. 원스토어의 경우 잘 모르시는 분도 많은데 예전에 네이버 앱스토어와 국내 이동통신사 3사 앱스토어가 합쳐져서 탄생한 국산 앱 마켓입니다. 원스토어의 가장 큰 특징은 앱 등록에 비용이 하나도 들지 않고 무료로 앱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유료 판매 수수료도 다른 앱 마켓에 비해서 상당히 저렴한 편입니다. 그러나 시장 규모가 작고 이용자가 많지 않아서 앱을 널리 퍼뜨리기는 힘들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네이버와 연계되어 네이버 검색 노출에는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애플의 앱스토어의 경우 아이폰에서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앱 마켓인데요. 여기에 앱을 등록하려면 마찬가지로 개발자 계정이 필요한데 여기는 $99 하나로 약 12만원의 비용을 한 번도 아니고 매년 1년에 한 번씩 계속 내야 됩니다. 플레이스토어에 비해서 엄청 비싼 편이죠. 그러나 아이폰 유저에게 앱을 제공하려면 마땅히 다른 데 등록할 대안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앱을 출시하는 것을 해보겠습니다. 화면을 통해 함께 보시죠. 플레이스토어에 앱을 출시할 수 있는 개발자 콘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글 검색창에 구글 개발자 콘솔로 검색을 해보시면 첫 번째 링크를 통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 콘솔을 이용하시려면 일반 구글 계정이 아니라 구글 개발자 계정이 필요한데요. 이때 등록 수수료 결제가 필요합니다. 아래에 개발자 계약 수락 체크를 해주시고 관련 내용을 읽어보신 다음에 결제 페이지로 이동을 눌러서 개발자 등록 비용을 내야 합니다. 수수료 결제 후 계정 세부 정보를 작성하시면 가입이 완료됩니다. 가입을 완료하시면 이런 화면이 뜨실 겁니다. 그러면 우측에 어플리케이션 만들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언어를 선택해 주시고 앱의 제목을 적어줍니다. 저는로 정하겠습니다. 만들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여기서 어플리케이션 출시 관련 정보를 입력해 줍니다. 여기 체크 표시되어 있는 것들이 필수 정보이고 나머지는 선택적으로 추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함께 하나씩 작성해 보겠습니다. 먼저 앱 설명을 작성해 주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아이콘 이미지를 등록해 줍니다. 사이즈는 512x512로 등록하는 게 가장 좋다고 합니다. 이미지를 등록하시면 바로 오른쪽에서 아이콘 미리 보기 이미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최소 2개 이상의 앱 스크린샷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유명 앱들에 등록된 앱 스크린샷을 보면 단순히 화면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이렇게 앱 스크린샷과 함께 앱에 대한 설명도 같이 적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미지 편집을 잘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걸 만드는 게 크게 어렵지 않겠지만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엄청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서비스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theapplaunchpad.com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앱 스크린샷을 굉장히 편리하게 만들 수 있게 도와줍니다. 앱 스크린샷을 만드는 사이트는 앱 런치패드 말고도 굉장히 많이 있으니 각 서비스를 비교 분석해놓은 블로그 링크를 남겨놓겠습니다. 시작하시려면 Get Started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로그인을 해줍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플랫폼을 선택하는 화면이 나오는데요. 우리는 안드로이드 출시를 할 거기 때문에 안드로이드를 눌러줍니다. 다양한 템플릿이 있습니다. 프로가 붙은 건 유료고 무료는 이 정도를 쓸 수 있습니다. 그냥 제일 무난한 풀 디바이스 이걸로 해주겠습니다. 템플릿을 선택하시면 이렇게 스마트폰을 어떤 것을 쓸 건지도 고를 수 있습니다. 픽셀 블랙 이걸로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스크린샷을 올려줍니다. 업로드가 완료되었습니다. 저는 세 장만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래쪽에 가보시면 이렇게 다양한 옵션을 조절해서 뒤에 배경도 꾸밀 수 있습니다. 그냥 흰색이 제일 깔끔한 것 같네요. 이렇게 만들고 오른쪽에
Preview and Export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여기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줍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 URL을 입력하려고 하는데 아직 없으니까 여기 다운로드 밑에 조그만 글씨로 App is not live 이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스크린샷을 만들고 자동으로 다운받아집니다. 스마트폰 스크린샷 외에도 태블릿용 이미지도 자동으로 만들어지는데요. 이건 워터마크가 있어서 쓰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세 개만 이용해 보겠습니다. 업로드가 완료되었습니다. 중간에 저장하시려면 아래쪽에 임시 저장 버튼을 눌러줍니다. 다음으로 그래픽 이미지를 업로드해 주겠습니다. 그래픽 이미지란 이렇게 앱 화면에서 위에 있는 이미지 혹은 카카오톡으로 보냈을 때 이렇게 보이는 썸네일 이미지, 이거를 그래픽 이미지라고 하는데요. 1024 곱하기 500 사이즈로 만들면 됩니다. 참고로 특정 사이즈를 맞추는 방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런 사이즈는 포토샵이나 그림판 등 이미지 편집 도구로 맞출 수가 있는데요. 그림판을 예시로 설명드리면 여기 보시면 크기 조정이라는 항목이 있죠. 이거를 눌러서 픽셀로 맞춰줍니다. 가로 세로 비율 유지 이 체크 항목은 풀어주신 다음에 원하는 사이즈를 입력해줍니다. 우리가 만들어야 될 건 024 곱하기 500이니까 이렇게 맞춰주고 확인을 눌러주면 이렇게 화면이 딱 맞는 사이즈로 변하게 됩니다. 여기에 원하시는 걸 만드신 다음에 저장을 하시면 우리가 원하는 사이즈에 맞춰서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저장하실 때 파일 이름 아래쪽에 파일 형식도 여기 나와 있는 다양한 파일 형식으로 바꾸어서 원하는 파일 형식에 맞춰서 저장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미리 만들어둔 이미지를 업로드 해주겠습니다. 업로드가 완료되었습니다. 나머지 항목들은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별표 친 항목만 필수이고 나머지는 꼭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으로 어플리케이션 유형은 어플리케이션인지 게임인지를 선택해주는 겁니다. 게임이라고 보긴 어려우니까 어플리케이션으로 선택해주겠습니다. 카테고리는 엔터테인먼트로 해주겠습니다. 다음으로 태그를 추가해주겠습니다. 구글 플레이에서 앱이 표시되는 위치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태그 관리를 눌러보시면 현재 출시하려는 앱과 유사한 카테고리에 태그를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 추가해주겠습니다. 다시 뒤로 돌아가서 콘텐츠 등급은 APK 파일 등록 후 작성 가능하므로 일단 넘어가시고 플레이스토어에 등록할 이메일을 작성해주겠습니다. 이메일은 플레이스토어에 공개적으로 표시돼서 앱 관련 문의를 받는 데 사용됩니다. 이메일을 작성해주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입력해줍니다. 구글에 개인정보 처리 방침 만들기를 검색하셔서 첫 번째 사이트로 들어가주시면 이렇게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에서 제공하는 개인정보 처리 방침 간편하게 만들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해서 간편하게 작성해주겠습니다. 처리 방침명은 이렇게 적당히 이름을 정해주시고 새로 만들기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기업 구분은 개인 개발자라면 민간기업 소상공인을 선택해줍니다. 그리고 회사명, 사이트명, 사이트 URL을 입력해주겠습니다. 이렇게 다 입력해주고 오늘 날짜로 설정해주신 다음에 다음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필수 기재 사항 중에서 해당 사항이 없는 이런 것들은 기재 안 함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기재 안 함으로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버튼을 눌러줍니다. 작성된 내용을 한 번씩 확인해 보시고 계속 다음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이 사이트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을 작성해 줍니다. 우리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게 전혀 없죠. 사진을 저장하지도 않고 바로 브라우저에서 이용하니까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게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없음으로 적고 필수 항목 이런 거 전혀 수집하지 않죠. 기타 없음 으로 해주고 등록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을 눌러줍니다. 계속 확인해 보면서 다음을 눌러줍니다. 쿠키를 사용하는지 물어봤는데 우리는 쿠키를 다루는 걸 아무것도 하지 않았죠. 그래서 운영하지 않는 경우를 선택하고 다음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를 입력해 줍니다. 입력해 주시고 다음 버튼을 눌러줍니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선택해야 되는데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정기적인 자체 검사 실시 이런 거는 어디서나 할 수 있겠죠? 이 정도만 해주고 다음을 눌러주겠습니다. 개인정보 취급 방침 문서 작성이 완료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쭉 확인해 보실 수 있고 다운로드를 누르면 직접 파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를 해보시면 이렇게 HTML 파일로 다운받을 수 있는데요. 이 파일 이름을 privacy로 바꾼 다음에 동물상 테스트 프로젝트의 index.html
이 있는 위치에 이걸 그대로 가져와서 업로드해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업로드된 파일을 실제 운영 환경에 반영해 주겠습니다. 프로젝트를 수정해서 디플로이하는 방법은 지난 출시 영상에서 다루었으니 해당 영상 참고해 주세요. 빠르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푸시가 완료됐고 동물상 테스트 홈페이지에서 사이트 뒤쪽에 privacy.html을 입력해 주면 우리가 반영한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 잘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주소를 복사해서 스토어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입력해주고 저장을 해줍니다. 다음으로 APK 파일을 등록해 보겠습니다. 좌측에 앱 버전을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프로덕션의 관리 버튼을 눌러줍니다. 새 버전 출시하기를 눌러줍니다. 앱 서명 키 관리는 구글에 맡기는 것으로 하고 계속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만든 APK 파일을 등록해줍니다. 업로드가 완료되었습니다. 업로드 해보니 용량이 조금 크죠? 간단히 용량을 줄여보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앱을 만들 때 APK 파일을 만들었었는데요. APK 파일뿐만 아니라 안드로이드 앱 번들이라는 파일로 만들면 훨씬 더 용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앱 번들 뒤에 있는 명령어를 복사해서 지난 시간 작업한 리액트 네이티브 프로젝트로 들어와서 app.json에서 안드로이드에 버전을 하나 올려주겠습니다. 새로 업데이트를 할 거기 때문에 이 버전으로 바꿔주고 저장을 해줍니다. 그리고 아까 복사한 명령어를 붙여 넣어줍니다. 그리고 엔터를 누르게 되면 엑스포 홈페이지에서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빌드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서 번들 파일을 받아줍니다. 이전에 등록한 APK 파일은 삭제 버튼을 눌러서 저장을 해줘서 삭제를 해주신 다음에 다운받은 ABB 파일을 여기에 올려줍니다. 업로드가 완료되었습니다. 아까보다 용량이 확실히 줄어든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버전의 새로운 기능 여기는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출시나 버전에 대한 설명을 적어주고 저장 버튼을 눌러줍니다. 다음으로 콘텐츠 등급을 설정해 주겠습니다. 콘텐츠 등급으로 들어와서 계속 버튼을 눌러줍니다. 먼저 이메일 주소를 작성해 줍니다. 그리고 하단에 앱 카테고리 선택을 해줍니다. 여기 써져 있는 설명들을 참고해서 자신의 앱과 비슷한 카테고리를 골라줍니다. 저는 엔터테인먼트 카테고리에 해당되겠네요. 그리고 설문을 작성해 줍니다. 폭력성은 없고 다 없죠. 이렇게 앱에 대한 설문을 마치고 설문지 저장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등급 계산 버튼을 눌러주면 앱에 대한 등급이 산출되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등급 적용 버튼을 눌러서 나온 등급을 적용해 줍니다. 다음으로 가격 및 배포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배포 방법을 유료 또는 무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무료로 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앱을 배포할 국가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149개국 중에서 배포할 국가를 선택합니다. 사용 가능을 체크하면 149개 국가 모두에 배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광고 포함 쪽에서는 광고를 삽입했기 때문에 광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를 체크해 줍니다. 광고가 없으시다면 아니오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기기에도 앱을 배포할 수 있는데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필수 항목인 콘텐츠 가이드라인 준수를 체크해 주고 미국 수출 법규도 준수할 것을 체크해 줍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 링크를 통해서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작성이 완료되셨으면 임시 저장 버튼을 눌러줍니다. 작성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앱 콘텐츠 탭을 눌러서 작성해 줍니다. 시작 버튼을 누르게 되면 설문이 시작됩니다. 앱의 대상 연령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모든 연령대가 사용할 수 있는 앱이어도 13세 이하로 체크하게 되면 구글에서 좀 더 엄격한 심사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빠른 통과를 위해서 13세 이상으로 체크해 주겠습니다. 물론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앱은 체크해서 좀 더 엄격한 심사를 받는 게 맞겠죠? 다음 버튼을 눌러줍니다. 3세 미만 어린이가 포함되지 않으면 어린이가 관심을 끌 수 있는 요소가 있는지에 대해서 묻는데 아니오를 선택하면 좀 더 빠른 통과가 가능합니다. 물론 뭐 어린이 캐릭터나 애니메이션을 이용하는 경우 얘를 눌러서 엄격한 심사를 받는 게 맞겠죠. 그리고 다음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제출을 누르게 되면 등록이 완료됩니다. 그러면 현재 필수 입력 사항들을 다 입력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우리는 웹뷰 앱을 만들기 때문에 스토어 등록 정보에 들어와서 설명 아래쪽에 있는 구글 앱 검토팀에 사전에 알릴 수 있는 경우 이 링크를 통해서 알려달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웹뷰 앱을 제출할 거기 때문에 웹뷰 앱에 나타나는 웹이 내 소유가 맞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련 문서를 여기에 제출해 주겠습니다. 이걸 제출하지 않으면 승인이 반려 처리돼서 앱이 등록되지 못합니다. 내 사이트인지 확인할 수 있는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는 구글 서치 콘솔에
내 사이트를 등록해서 내 사이트가 이렇게 잡히게 스크린샷을 찍어서 스크린샷을 전송하거나 혹은 도메인을 등록하셨다면 도메인 등록 확인증이 있습니다. 이거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혹은 사업자 등록을 하셨다면 사업자 등록에 해당 URL이 나와 있으면 내 사이트인 것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딱 정해져 있는 방법이 있는 건 아니고 이게 내 사이트다 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문서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스크린샷을 증거 자료로 첨부하겠습니다. 이걸 캡처해서 링크를 눌러서 사전 고지 정보를 제출합니다. 아래쪽에 문서 제출하기 버튼을 눌러서 필수 정보를 입력하시고 어플리케이션 패키지 이름은 리액트 네이티브 작업을 했었던 app.json에 들어가 보시면 우리가 지난번에 정한 패키지 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걸 복사해서 패키지 이름에 넣어줍니다. 사전 고지 시나리오는 지적재산권 사용권 증빙 서류 이걸 눌러주시고 문서 첨부로 아까 찍은 스크린샷을 첨부해줍니다. 그리고 추가 정보로 이런 식으로 웹사이트 소유자라는 것을 밝혀주고 제출 버튼을 눌러줍니다. 제출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출시 준비가 모두 끝났습니다. 앱 버전을 눌러서 들어오신 다음에 버전 수정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검토 버튼을 누른 후에 프로덕션 출시 시작 을 누르게 되면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앱 심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바로 출시되진 않고 구글에서 앱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에 앱 검토가 완료되면 이런 메일이 날아오고 구글 개발자 콘솔로 들어오시면 이렇게 앱이 출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에서 보기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플레이스토어에 정상적으로 출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엄청난 힘이 됩니다. 앞으로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